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제가 경기도 서쪽에 바닷가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조금 들어온 저 멀리 간척지가 보이고요. 조금 들어온 야산 근처에서 나물 하나 찾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곳은 바닷가에서 조금 들어온 야산 근처인데 보시면 양지 바른 곳에는 칡농쿨이 너무 많이 우거져 있고요. 저 위쪽에 이제 소나무밭 쪽에는 많이 없습니다. 요 칡동굴 쪽 해가 잘 드는 쪽에 좀 습기가 있는 쪽으로 내려오면 이 칡동굴 쪽으로 내려오면 오늘 찾는 제가 찾는 나물이 보일 텐데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근데 저기 칡농쿨 밑에 뭐가 있네요. 칡농쿨하고 실내가 막 있는데 미나리처럼 생긴 요나물. 예. 며칠 전에 제가 짧은 쇼츠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그 나물입니다. 전호입니다. 전호. 여기는 전호가 이제 빼꼼히 올라와요. 조금씩 올라오는데 그나마도 올라온 것을 고라니가 죄다 뜯어 먹었습니다. 이 분포 활성도는 좀 많거든요. 개체수는 좀 많은데 고라니가 다 뜯어 먹었어요. 아, 추위를 이기느라고 이렇게 붉은 아주 붉게 올라온 전호가 여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전호는 일반 전호도 있지만 이걸 자세히 보십시오. 줄기에 털이 무수히 나 있죠.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까요? 확대를 해서 보시면 털이 많이 나 있는데 아래쪽을 향하지 않고 그냥 양옆으로 자유롭게 털이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져서 보면 거칠은 느낌도 안 나고 부드러워요. 전혀 뭐 털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런 특징이 있어요. 유럽 전호는 멀리서 봐도 확연하게 초록색인 것이 드러납니다. 가까이 가서 봐도 어디 하나 자주색이 묻지 않고요. 뾰족뾰족하지 않고 잎끝이 약간 타원형으로 둥근 형태고요. 유럽 전호도 털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체 어디를 봐도 자주색이 묻어 있지 않습니다. 오, 여기는 털이 안 보여. 여기 있네요. 요 털. 털이 보이시나요? 전체가 초록색이다. 그리고 듬성듬성 있다. 요것이 유럽 전호의 특징입니다. 유럽 전호는 어떠한 조건, 그늘이건 해가 잘 드는 곳이건 절대로 자주색이 묻지 않습니다. 항상 초록색입니다. 어디서 봐도 초록색 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것이 유럽 전호입니다. 고라니가 죄다 뜯어 먹어가지고 요 다래동굴, 실내동굴 안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여기 거는 조금 온전하게 남아있네요. 보시면 줄기에 털이 없는 그냥 전호입니다. 전호는 울릉도 전호라고 다 알고 계시죠? 울릉도의 특산물이긴 하지만 울릉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북부 이런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추운 지방에 눈이 많이 오는 지방에 전호가 훨씬 더 맛있고 또 향기도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자라건 간에 맛과 향, 식감, 효능까지 뛰어난 아주 베스트 중에 베스트 나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호는 성질이 약간 차다고 기록된 곳도 있고요. 따뜻하다고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맛은 달고 약간의 쓴맛이 나고 매운맛이 나고 독이 없습니다. 해열, 진통, 이뇨, 자양강장, 이끼의 작용이 있는데 옛날에는 주로 호흡기 질환에 동반된 기침이 날 때 사용했고 발열을 동반한 두통에 사용하던 약재입니다. 그때는 지상불을 잎을 쓴 게 아니고 뿌리를 약으로 썼어요. 뿌리의 약명은 아삼이라고 하는데 바디나물 있잖아요. 당뇨에 좋다는. 바디나물의 뿌리 이름은 전호고 전호의 뿌리 이름은 아삼입니다. 막 헷갈리죠. 혼동되죠. 이런 거를 잘 이해하시면
좋은 나물 찾아 먹을 수 있고 좋은 산야초 찾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몸에 이로운 활성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폴리페놀이 들어있는데 폴리페놀 중에 퀘르세틴, 아피제닌, 루틴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어의 가장 핵심적인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 중에 디옥시포도필로톡신이라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게 다 활성 성분인데 디옥시포도필로톡신이 항암제의 원료이면서 항혈소판, 항바이러스, 항염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디옥시포도필로톡신의 함유량이 저지대의 전어보다 높은 고지대에서 자라는 전어에서 최소 2배 이상, 그리고 재배한 전어보다 야생에서 채취한 전어에서 5배에서 8배 정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중에 이 지상부와 뿌리의 디옥시포도필로톡신 함유량은 3월에서 4월에 채취했을 때 가장 높게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짧은 영상, 이 쇼츠 영상에서도 이 전어의 효능을 말씀드렸는데요. 전어를 세포 실험을 했습니다. 세포 실험을 했더니 상당한 양리 효과가 나타났는데 항암 효과 있죠. 항염, 항산화, 항균, 항바이러스, 항당뇨, 항혈소판 응집을 하는 효능이 있고요. 지방간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세포도 보호하는 효능이 들어있고요. 알레르기성 기관지염과 천식을 억제하는 효능이 들어있고요. 연골 손상을 억제하고 콜라겐 손실을 억제하는 효능도 이 전후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별명이 얼굴이 까맣다고 초코우유인데 이 초코우유인 사람들, 얼굴이 검은 사람들 멜라닌 색소 침착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요. 이건 이제 나눔하지 말고 내가 다 먹어야 되겠다. 자, 저도 하나 뜯어서 좀 맛을 보겠습니다. 멜라닌 색소 침착을 억제한다니까 저도 많이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발모 촉진도 도와준다고 합니다. 향이 너무 좋아요. 제가 항암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데요. 암조직의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서 이 암세포가 다른 조직으로 전이되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주는 효능이 전후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효능이 인정이 되어서 특허 출원도 되어 있는 아주 뛰어난 기능성 나물입니다. 이 세포 실험 결과가 이렇지 사람한테 임상 실험한 결과는 아닙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사람한테 임상이 지금 위암하고 폐암에 대한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하루빨리 이 임상 실험이 성공해서 많은 환우들한테, 암 환우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약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상 실험은 안 했지만 사람하고 비슷한 온열 동물인 뭐 쥐라든가 토끼 이런 동물 실험에서 제가 앞에 설명해드렸던 세포 실험에서 나타난 이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약으로 먹는 것보다 제철에 이렇게 신선한 전호, 전호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물들도 많이 채취해서 드시면 좋겠죠. 신선한 거 많이 드시면 이렇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산야초이자 나물이 됩니다. 어휴. 쪼그리트리고 앉아있었더니 너무 힘드네요. 바깥으로 좀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아,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죠. 하지만 이렇게 엎드려보면 이 전어들이 상당히 많고요. 씨앗 떨어진 곳도 많습니다. 여기 다 전어예요. 이 전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씨앗이 떨어져서 뭐 고라니도 먹고 저도 채취해서 먹고 또 여기에서 제가 6월쯤이면 씨앗이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까워서 일부러 와서 씨앗 채종해서 여지껏 한 3년 정도? 유튜브 시작하고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씨앗을 이것저것 막 나눔해 드리기 시작했는데 올해부터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해서 제가 씨앗을 채종하면 유튜브 들매곡간에 멤버십으로 가입된 회원분들께 먼저 나눔해 드리고요. 그리고도 남으면 일반 구독자님들한테 나눔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어수리나 영화자, 뭐 당귀 이런 씨앗들을 제가 야생에 나갈 때마다 촬영 나갈 때마다 있으면 조금씩 채종해 놓고 또 놀이터에
제 공간에서도 최종하곤 하는데 저도 도움을 받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멤버십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런 씨앗, 모종 같은 거 생기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눠드리고 모종도 나눔해드리고 좋은 거는 한 번이 아니고 실패했어요. 씨앗 뿌렸는데 발아 못 시켰어요. 발아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고 교류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